직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재직의 헌법적인 정의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목사로 제한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서리 집사를 포함하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재직이라는 제자가 한문어에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제, 모두 제. 그래서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을 재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직은 물론 건강한 성도라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천국에 올라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옥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농작물도 말입니다. 날씨가 들쑥날쑥하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법입니다. 이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인 환경이 변덕스러우면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도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정점을 찍고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이제 하향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않고 그 내리막길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혹가다가는 또 사람들은 이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재직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신앙이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내리막을 가고 있다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불씨를 살려서 다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뭐 같죠?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그냥 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불릴듯, 다시 불릴듯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다시 붙입시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붙입시다. 아, 뜨거워하네요. 어느 교회에서 연탄을 나르는 봉사를 하면서 연탄 봉사하면서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거기 연탄을 배달하면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나는 언제 연탄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때가 있었는가? 아, 옛날이요. 달 때로다 다시요. 바다 말진 부대마소. 타고 다시 타서 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홍남파 작곡의 사랑입니다. 예, 뭐 가곡을 불러도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워서 아멘합니다. 예. 좀 연습을 했는데 오늘 이게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이 클라이막스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이 가사가 그냥 뭐 우리나라 가곡, 이 사랑이라는 가곡인데요. 타다 말진 부대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타다가 아직 동강만 남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여러분이 남은 동강 그거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으로 로마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유언과 같은 편지 속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주후 63년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67년경입니다. 전서는 63년경, 후서는 67년경. 그러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쓸 당시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정도요? 4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충실한 제자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파견되어서 4년 이상, 5년, 6년째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영육간에 힘이 소진되어서 총체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례로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사도는 이미 디모데의 육신적인 결함, 이 육신적인 육신의 약점을 눈치채고는 육체적인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우리 청년들이 이게 시험에 들 구절인데, 아, 이게 뭐, 바울사도가 디모데한테도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냥 뭐 조금 먹어도 되겠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뤄볼 때 디모데는 아직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스트레스를 이렇게 때문에 위장병과 또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 영적인 아버지였던,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사도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병을 위하여서 약간의 이 포도주를 쓰라고 주문했고 또 식어진 마음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하라 이렇게 주문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개척할 당시부터 성령의 은사로 아주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웠던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약 15년, 20년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란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 땅 위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이런 다운, 이 신앙이 뒷걸음칠지는 그런 현상이, 또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신앙이 지지부진하든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성도들은, 특히 이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이게 식어질만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불듯 일으켜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과거의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불같이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왕년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 불같은 은사들을 다 체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체험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역사를 유지하기라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은사를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잠시 한눈 팔면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불같이 뜨거웠던 영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다 식어서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좋게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질되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라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쁘게 변질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 우리 청년들이 눈이 번쩍 뜨는 것 같은데요, 이과 학생들은 다 알 텐데, 라마르크, 자, 어떤 학설을 주장했죠? 용부룡설. 용부룡설이 뭡니까? 예, 이 동물 신체의 일부 기관이 자꾸 사용하면 왕성해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이 퇴화되어서 없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사실 이 이론은 진화론적인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론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자꾸 사용하면 개발되고 향상되고 확장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축소되고 퇴화되고 소멸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7살 때쯤 기억하는데요, 제가 자전거에 치여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때 거의 한 40일 동안 기부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여름철이었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뭐 젓가락으로 좀 막 긁다가 안 돼서 나뭇가지로 그냥 긁고 뭐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가려워서, 아파서가 아니라 가려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이 기부스를 풀고 보니 다리가요, 짝짝이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다리가 짝짝이. 하나가 아주 가늘하게 있고 하나는 정상이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풀고도 한참 동안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쩔뚝쩔뚝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숙달되어지고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하지만은 직분을 활용하지 않고 한날란드 받았던 사람처럼 이 보자기에 쌓아놓고 꽁꽁 묶어놓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감투조각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보자기에 쌓아두신 분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교회에는 큰 유익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 불릴듯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조 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조 프레오. 이 아나조 프레오라는 단어는 불씨를 부채질하다, 자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꺼지다시피 한 불도 바람을 세게 일으키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뒷동산에서 불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장난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라서 불을 다 끄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데요, 이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서 막 온 산을 다 태울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불릴듯 하다는 말은 바람을 세게 불어서 다시 불씨를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죄직이나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이런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이전에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그 뿔이, 그 불이 꺼져가거나 다 꺼져서 진짜 껌뻑껌뻑 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의 부채질로 다시 불리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다시 불리듯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뭘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예, 카리스마. 카리스마란 뜻은 은혜의 선물, 거저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령의 은사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또 에베소서 4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일곱 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총 일곱 가지의 은사가 거기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는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총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여덟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물론 앞에 나온 은사와 몇 가지는 중복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하는 자,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총 8가지 중복되는 은사가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여긴 4가지입니다. 그가 여러,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기도 하고 네 가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한 이 네 구절 속에서 말하는 은사가 성경이 말하는 주류 은사입니다. 주류 은사. 바울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은사, 디모데가 받았던 어떤 은사, 그 은사, 그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한 여기 은사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은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 은사를 어떻게 해요? 불리듯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은사는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개인이 유익을 위해서도 줍니다만은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은사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직분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에 사도, 선지자를 위시한 여러 직분을 소개하면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그 목적이 나오는데, 즉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데는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혹은 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이 80년대 초반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성령의 은사들이, 각종 은사들이 교회 안에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주변의 교회도 상당히 크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뭐 부흥회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동안은 막 새벽 기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뭐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뭐 웅성웅성 작은 교회인데도요, 개척교회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 신비한 은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비한 은사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에 차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처음에 은사 받을 때는 겸손하게 일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고 또 은사와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면 겸손하게 그 직분을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해야지 뭐 직분과 은사가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막 휘두르면서 어지럽히게 되니까는 교회가 크게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하게 예민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는 표준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표준 지침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중요한데요,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사용한다,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해,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돈 버는 데 사용해요. 이건 완전히 타락이에요. 이거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또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한 은사가 많습니다. 방언을 비롯한 말에 대한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은사 받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또 봉사하라면 어떻게 알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이 은사 받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 기록된 대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겸손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항상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지치지 않아요. 뭐 은사 받았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다가 금방 지치는 사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날뛰다가 뭐 한 달도 안 가서 푹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 들거나 자기 혼자 푹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은사와 직분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교회 밖에서도 이 은사와 직분이 필요한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려면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맛보아야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식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불릴듯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고 얼마 있으면 사형당할 몸입니다. 뭐 디모데에게 안수하기는커녕 이 로마와 이 에베소는 터키예요.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비행기 타고도 4시간, 5시간 가야 될 거리예요. 뭐 안수하기는커녕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나에게 빨리 오라, 이게 두 번씩이나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뭐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라도 막 훌쩍 갔다가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만 해도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배만 타는 데만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두 달, 세 달, 반년이 걸려도 힘든 거리가 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6절에 잘 읽어보면 그 방법이 나오는데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생각나게 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디모데가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할 수 있는 그 힌트입니다. 즉 한 번 성령 충만과 한 번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사건을, 그 순간을 회상해 볼 때 다시 불릴듯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등등 과거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과거 은혜 받았던 일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불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시 불릴듯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식었는가? 내가 왜 첫사랑이 이제 없어졌는가? 내가 왜 은사가 이렇게 냉랭하게 되었는가?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불리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불리듯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바람을 이제 불어넣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모르죠? 하나는 감기고 하나는 연애입니다. 우리 청년들 뭐 연애 안 하는 척해도 벌써 엄마 아빠가 딱 보면 알죠. 예. 감기 숨길 수 없어요. 콧물이 줄줄 나오든지 콜록콜록 하든지 감기 숨길 수 없어요. 연애 못 숨깁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와 연애는 감추려고도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성령 충만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얼굴에는 기쁨에 차서 즉시로 길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성도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왔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와 함께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이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이웃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10년, 20년 같이 직장생활 했는데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모른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냉랭한 모습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식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만약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 충만으로, 걱정 근심 충만으로, 돈 충만으로, 우리 청년들은 게임 충만으로, 뭐 이런 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회개하시고 과거 은혜 받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제 인생에서도, 제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이 다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젊은 날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가운데서도 청년 때 쓰러지고 또 낙망하기도 하고 방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꼭 찌르시더라고요. 하나님 꼭 찔러요. 근데 찔러도 그냥 뭐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찔르면 그때는 어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겁게 불릴듯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다시라는 단어는 남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은사로 불릴듯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다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이후 다시 신앙의 불을 활활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 모세도 다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인고의 세월을 지내면서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나이 80세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도 모세처럼 80에도 다시 인생과 신앙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에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떨기나무의 불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 받읍시다. 불 받으면요 80세도 위대한 지도자로 쓰일 수 있다니까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게네살의 호숫가에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수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가 미워도 다시가 다시 한 번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실패라는 낙인을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시가 은혜요 기회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다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재직이라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다시 성령의 은사가 불붙은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문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에게 이 바울사도는 영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좀 아들에게 야 좀 성공해라, 잘 되라, 축복받으라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주문을 합니다. 저도 재직들에게 오늘 마지막 이 목차에 2019년도에 뭐 성공하고 복받으라는 말보다는 고난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고 재직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의 필수품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룰루랄라 별 어려움이 없다,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있다, 아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이게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고난 중에도 짜증내거나 인상 쓰지 말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표적이 고난인 것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용광로처럼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적지근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예요. 또 내 과거의 신앙이 뜨거운 것으로 위암 삼지 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재직들 내 과거의 왕년에 다 해봤어, 과거에 뜨거웠던 것으로 위안 삼지 말고 오늘 지금 뜨거운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불리듯 하라고만 한 것입니다. 부채질하면 됩니다. 기도의 부채질, 회개의 부채질, 이 부채질을 할 때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아이고 고난당하면 어떡하나, 고난당하는 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불렀던 가곡도 이렇게 말합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다 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다 동강이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다 태우길 원합니다.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이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냉정하고 당당한 심장을 가볍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전 서문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군의 아버지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타다가 남은 동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주께서 주신 모든 직분, 은사 다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80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시떨기 그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보자기에 쌓아놓았던 그 달란트, 은사 다시 한번 꺼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뜨겁게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